학년이 아니라 근데 올해 저희 그 학년 저는 이제 네. 다른 학년이랑 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네.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업 결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업을 그냥 아이들이 그 화면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1학기 때는 그런 콘텐츠형으로 해갖고 뭐 필요한 영상을 링크를 걸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열심히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이 올해 가장 많이 치중해서 했던 것이 그런 거를 배운 것의 핵심을 정리하는 네네. 공책 정리를 많이 그렇죠. 시키셨어요. 네, 코넬로트 방법이라고 노트 정리라고 해서 배운 공책이라고 해서 네. 과목별로 그거를 정리를 하게끔 네네. 그랬는데 그게 아이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아이들도 느끼고 네. 있고 그래서 정말 올해는 다른 애보다 많이 쓰게 했던 것 네네.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소통의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단순히 무언가를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지식과 연결 짓고, 또 이해한 것들을, 표현했을 때, 아무래도 말과 쓰기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과 또 그들의 이해됨과 이해되지 못함이 드러나면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방법으로 끝날 때는 그것이 하부르타가 됐든 독서가 됐든 방법일 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역견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프로그램 적용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일상의 커리큘럼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든 교과목에 접목해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것이 초등학교 맞아요. 때일 때는 네네. 제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트리비움의 그 역량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주면 바로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떠나서 물고기를 이제는 요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 나가는 그 훈련들을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독서와 글쓰기와 하부르타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더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널리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체화되고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때는 그냥 열심만 있었어요. 네네. 그거를 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뭔가 내가 되게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명감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저는 공교육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주요 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와 글쓰기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애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의 담임 선생님들이 다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시니까, 그걸 독서를 강조하는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독서보다 다른 걸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가려고 그러면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를 독서와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 사역을 같이 저희가 막 정말 한때는 새벽까지 같이 있다가 예? 그렇죠. 집에 돌아오고 할 정도로 5년 동안 함께 사역했었을 때 그렇죠. 처음에 1, 2년은 매일 퇴근을 저희 교회로 하셨고 그리고 네. 함께 저녁 먹고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데 또 저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의 뭐 네. 새벽 1시까지 거의 일주일 월화수목금을 항상 네. 그렇게 1, 2년을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또 목사님이 이제 하시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또 저한테 이렇게 나누셨고, 그걸 또 바로 가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또 적용하면서 제 나름의 스타일로 조금씩 바꿔가고, 그런 애가 조금 교육에 대한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좀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2015년도부터 좀더 많이 바뀌었어요. 토요 비전 스쿨이 또 계기가 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토요 비전스쿨은 화양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네. 그 목사님이 아통그 뭐죠? 통독서. 통읽기? 네, 통독서. 통독서. 예. 그래서 그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네. 4학년 애들 데리고 뭐 그냥 붙어읽기 그다음에 이제 그좀더 깊게 읽고 그렇죠. 예. 마지막에는 앵커 읽기까지 해갖고 그걸 가지고 또 애들하고도 이제 한 반년을 했죠. 네네. 토요일날 따로 애들 네네. 등교하라고 해갖고 그렇게 한 것도 아이들이 되게 호응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책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 주었고 그때도 그런 독서를 이제 제가 애들에게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면서부터 제가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더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해마다 그런 말을 우리 집에서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하고 우리 아이가 엄마는 매년 애들이 예쁘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마다 야, 올해 우리 반 애들 진짜 예쁘다.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느껴서 얘기를 한 건데 아마도 엄마는 작년에도 예쁘다고 그러더니 올해도 예쁘대. 엄마는 맨날 만나는 애들이 예쁘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정말, 정말 애들이 예쁘다. 나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는데, 아, 내가 애들을 참 예뻐하고 있구나. 이게 나에게 일어난 변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아이들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신뢰감이나 그런 관계가 더잘 맺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저한테 그런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예뻐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힘든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네. 내가 맡겨진 그 사역을 진행하고 또 맡은 아이들과 함께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뻐 보인다고 그것만큼 선생님에게 축복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반에 조금 독특한 친구 2명이 있어요. 이 항상 친구들은 한해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독특한 친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한 해에 한두 명씩 있는 친구들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독특한 친구였다면, 이 2명의 지금 말하는 독특한 친구는 약간, 트랙, 박히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좀 두리뭉실한 성격인데, 너희 둘은 좀 개성이 강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른 17명의 애들은, 맞아요. 선생님 성격은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친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른 일반적인 선생님하고 좀 달라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일반적이지 않은지. 그래서, 뭐가 다르지? 그랬더니,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네한테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하브루타 하면서 질문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또 깨달아 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선생님 그렇죠. 칭찬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그 특별한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두 친구가 다 남자친구거든요. 그 아주 얘기를 뭐 저한테, 최고의 칭찬을 또 받으셨네요, 아이들한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사실 그 녀석들이 좀 평소에 말하는 게 조금 거슬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싹 눈녹듯이 사라지고,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선생님은 참이 일이 행복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정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그런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사를 하는 그,
하면서 제가 즐겁게 임하는 이 마음이 애들에게도 전달이 됐구나. 이런 마음에 다시 한번 제가 아, 교사를 참 하는 거가 행복하고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